이게 커다란 도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. 이것은 역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오프라인 세상에서 언젠가는 온라인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은 일찍이 했었고요.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. 바로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 세미나에 지금 도입을 할 겁니다. 이런 뭐 VR, AR, MR 하는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XR, Extended Reality, 그래서 확장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XR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메인 투 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방에 어떤 용품을 하나 사더라도 미리 이렇게 내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주방 제품과 또 내 현재 실제 주방 사이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그걸 어디다 놔야 될 건지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발에 신발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셨죠?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신발 매장에 가서 내가 신어보고 뭐 거울에다 이렇게 비춰보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상세계에서 신어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발을 고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의 세계로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, 그것을 애터미는 미리 읽었고 거기에 재빠르게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분야에 앞서가는, 그래서 지금 애터미 사업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첨단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. 예.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큰 위기입니다. 리더는 위기에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매우 위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, 막아내야만 한다는 그런 구동각을 가지고 리더분들이 침체되지 말고 더 분발해서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이때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.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. 제가 맨 앞장을 서겠습니다. 절대로 이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그 전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